주인공입니다. 독보적인 가요계의 핫 아이콘으로 성장한 젠지 세대의 워너비 아이콘 뉴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왼쪽. 아, 바라봐도 눈이 부십니다. 우리 뉴진스.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귀여운 손인사와 사랑스러운 하트 포즈 다 좋습니다. 예, 참석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어여쁜 미소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오늘도 정말 이 2023 더 팩트 뮤직 어워즈를 위해 한 달에 매달려와주 우리 뉴진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고요. 와, 우리 뉴진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쁠까요? 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우, 반갑습니다. 자, 2년 연속으로 저희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어떠신가요?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근데 너무 신나고 저희가 엄청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레드카펫 현장에서 제가 조금 무례일 수도 있지만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전 국민의 밈이었던 하이보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저희 더 팩트 뮤직 어워즈만의 버전으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와, 정말요? 자,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팩트 뮤직 어워즈로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뉴진스 하이퍼예요. 네. 아, 그렇죠. 예, 이게 아무리 당사자라도 이런 현장에서 부탁드리면 살짝 민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라서 다 해내네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자, 일단 뉴진스 하면 패션이고 패션 하면 뉴진스거든요. 오늘도 정말 눈부신 패션이 너무나 눈길을 끄는데 오늘 무대 위의 의상 컨셉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저희가 조금 홀리데이 느낌인 의상을 준비했고 그리고 강렬하고 정말 포인트가 있는 의상인 것 같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 무대 관전 포인트도 한번 살짝 스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첫 시상식인 만큼 되게 화려한 퍼포먼스와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한 되게 파워풀한 에너지 있는 무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연말하면 또 에너지고 뉴진스하면 에너지죠. 마지막으로 전 세계 글로벌 팬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글로벌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뉴진스의 음악과 뉴진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늘 감사합니다. 멋진 무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무대 위에서 뵙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퇴장 부탁드리고요. 네, 기대.